안녕하세요.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AI, 코메트 바이시클 한태식 대리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몇 가지 전기 자전거를 소개했습니다. 그 자전거들의 공통점, 기억하시나요? 바로 저희 코메트 바이시클이 취급하는 이바이크 모션 부품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바이크 모션 부품, 소개해 드리려고 이 AI 업데이트 좀 했습니다. 이번 AI 업데이트의 핵심은 이바이크 모션 부품 정보 입력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옛날 사람 버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이바이크 모션 부품들 공부 좀 했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하려면 저도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 잘 몰라요. 부품도 많고 공부할 내용도 많습니다. 직접 사용해봐야 알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아직 못 써봤단 말이죠. 일단 오늘은 공부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가지 전기자전거 소개하면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바이크 모션 부품을 사용했다는 거. 이 6가지에서 EMTB 하나 뺀 나머지 5가지에는 다른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전기 로드바이크라는 눈에 뻔히 보이는 공통점 말고 눈에 잘안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안 보여요. 여기까지 듣고 짐작하는 분들 계시겠죠? 네, 배터리랑 모터가 잘안 보입니다. 비앙키 아리아 E로드부터 콜라고 E64까지. 자세히 안 보면 전기자전거인 줄 모를 만큼 전기자전거 티가 안 나는데요. 도대체 어떤 부품을 쓰면 이런 전기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바이크 모션이 제공한 X35 시스템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배터리는 프레임 다운튜브 안쪽에 들어갑니다. 밖에서는 볼수 없죠. 탑튜브 위에 스위치가 달리는데 납작한 형태여서 옆에서는 거의 눈에 안 띄고요. 뒤 허브 모터 방식을 사용하는데 뒤 허브 모터는 브레이크 로터랑 스프라켓에 가려집니다. 이게 다예요. 다른 전기 자전거에 비해 부품이 많이 적어 보이죠? 물론 필요하다면 디스플레이를 장착할 수도 있고 다른 액세서리들도 달 수는 있지만 이 적은 부품들로도 전기 자전거의 역할을 다 해내는 게 바로 이바이크 모션의 기술입니다. 자전거 앞쪽부터 부품들을 볼까요? 프레임 안에는 케이블이랑 연결 단자가 있지만 라이더가 직접 만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는 게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볼 부품은 바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iWork1. iWork은 IWOC로 쓰고요. 내용은 Intelligent Wireless Operative Control. 와이어리스에 괄호를 친 이유는 iWork1이 유선이기 때문입니다. 선이 보이지는 않아요. 프레임 내부에 있으니까. 하지만 안 보인다고 유선인 걸 무선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진짜 무선인 iWork이 있긴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iWork1은 유선입니다. 주변에 강한 전파가 흘러도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방식이죠. 버튼은 하나예요. 온오프 기능. 라이트가 있으면 라이트도 같이 켜고 끌수 있고요. 켜진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서 어시스트 레벨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없는데 켜졌는지 꺼졌는지, 어시스트 단계가 몇 단계인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바로 LED 색으로 구분합니다. 데모 모드거나 에러가 있을 때 보라색이 깜빡이는데요. 지금 보라색이 깜빡이는 건 조립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에러로 인식하는 거죠. 잘 조립이 되고 배터리가 충분히 있을 때는 흰색이 켜집니다. 배터리가 소모되면 LED 색깔이 바뀌는데요. 50에서 75%는 녹색, 25에서 50%까지는 주황색, 25% 미만일 때는 빨간색입니다. 주행 중에는 LED가 깜빡이는데요. 깜빡이는 LED 색깔로 어시스트 단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트 1단계에서는 녹색, 2단계는 주황색, 3단계는 빨간색입니다. 스위치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는 선이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스위치, 모터, 속도 센서, 충전 단자와 연결되죠. 물론 필요하면 디스플레이를 달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에도 이 배터리에 있는 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 팩에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배터리 셀 아래쪽에 위치한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입니다. 이렇게 배터리랑 컨트롤러를 하나로 통합해서 부품 수를 줄인 겁니다. 스위치랑 배터리 봤으니까 이제 모터 차례인데요. 당장 제가 모터 내부를 설명할 능력은 없어요. 대신 밖에 드러난 특별한 부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PAS 센서와 마그넷 락링입니다. 전기 자전거 체인스테이에 보면 매번 속도 센서가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은근히 거슬렸어요. 거슬리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바이크 모션은 달랐습니다. 센서는 체인스테이 안을 지나 드롭아웃 근처에서 살짝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좌석은 스프라켓 락링에 부착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눈에 거슬려도 참고 썼던 부품을
기존에 있던 부품을 일부러 만들어서 감춰버렸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죠. 이 바이크 모션의 장점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면 공부를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